안녕하세요. 신소희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홍성에서 이제 막 농사를 처음 배우는 1년차 초보 농부입니다. 경험도 지식도 미천한 제가 여기 나와서 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한데요. 저도 막 공부를 시작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초보자의 눈으로 먼저 공부했고 궁금했던 점들을 보다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작년까지 서울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텃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텃밭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텃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텃밭. 자기의 삼터나 일터 가까이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들여다보고 가꾸는 밭인데 제 주변에는 텃밭을 일굴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화분이라도 키워야겠다 했을 때 사실은 그 화분에 넣을 흙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시에서는 더 이상 흙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고 팔수 있는 땅은 있어도 흙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수십 년 전만 해도 모두가 흙길이었을 텐데 어느새 아스팔트나 시멘트, 보도블록으로 다 덮여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흙을 멀리하게 되면서 점점 흙을 내 옷에 묻히면 안 되는 것, 내 신발에 묻히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뭔가 더럽거나 지저분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텃밭을 하거나 화분을 키우려고 했을 때첫 번째로 부딪혔던 난관은 바로 흙을 어디서 구하지였어요. 흙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 공사장뿐이었는데 과연 그 흙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건 농사 초보자인 제가 생각해도 왠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흙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흙의 차이는 무엇일까도 궁금해졌습니다. 텃밭을 하기 시작한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 지향적인 도시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자립적이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흙을 사서 또 역시 돈을 주고 산 씨앗을 심고 또 비료나 퇴비도 돈을 주고서 사고 하는 그런 인스턴트 농사가 과연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작은 실천이 될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매뉴얼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인스턴트 농사나 수동적인 취미가 아니라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농부가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내가 발 딛고 사는 땅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고 무관심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리는 발 밑에 있는 땅보다 천체의 움직임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과학기술이 진보한 지금도 사실 우리는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텃밭 농사를 짓는 건 작물을 수확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옥수수를 기르기 위해선 옥수수 하나를 땅에 심어야겠죠. 그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이렇게 싹이 나고 또 자기 몸을 키워서 사람 키보다 더 크게 되고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옥수수 하나를 심었을 뿐인데 그것에 수십 배가 되는 자손을 남기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작물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식물은 그냥 물만 주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키가 크고 움직이려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식물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햇빛만으로는 식물이 다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럼 식물은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양분을 얻을까요? 우리는 식물을 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식물은 입이 없기 때문에 직접 물을 주거나 양분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흙에다가 물을 주고 또 퇴비를 통해 양분을 넣어주면 그 흙이 다시 작물을 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은 식물의 밥이자 또 밥그릇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하듯이 식물도 건강한 흙에서 자라야 건강한 열매를 맺고 잘 크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작물을 기르기 이전에 그 작물이 자라는 흙과 땅을 건강하게 기리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근대 농업에 있어서 사람들은 땅을 생산의 수단으로만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 많은 투입과 산출만을 위한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화학 비료를 쓰기 시작했고, 이제 그렇게 양분이 뺏긴 땅은 생산력이 떨어져서 작물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농약을 쓰기 시작했죠.
이렇게 끊임없는 투입과 산출이라는 공간으로만 보는 그 근대적인 농업의 방식은 더 이상 농업을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유기농업이라고 하면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은 건강한 먹거리 혹은 작물 위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작물을 기르는 땅,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도 건강한 작물을 키워낼 수 있는 흙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작물과 흙, 그리고 그 작물을 먹는 사람과 그 땅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까지 유기적인 순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건강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흙을 경작하고 기르는 일을 잇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잇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흙을 지키고 기르는 일을 하자면 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지요. 흙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흙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흙의 성질과 종류는 어떠한지, 흙 속에는 어떤 생명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의 조상은 바위입니다. 우리나라의 흙은 용암이 땅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화강암이 그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고 산성 토양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위가 흙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과 공기가 들어가고 또 죽은 식물 사체나 유기물들이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흙이 됩니다. 그리고 흙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생명이 없는 알갱이 하나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흙은 물과 공기가 25%씩 그리고 광물이 45%, 죽은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가 분해되어서 만들어진 유기물이 5% 정도 들어있는 흙을 이상적인 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 계속 순환되는 곳을 흙이라고 할수 있죠. 흙은 그 알갱이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모래, 미사, 점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낱낱이 흩어진 알갱이를 호달 구조라고 하고 알알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를 떼알 구조라고 하는데요. 농사를 짓기에는 이 떼알 구조의 흙이 좋습니다. 그 뭉쳐진 가운데 공간이 많기 때문에 양분과 수분을 잘 잡아줄 수 있고 또 공기나 물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흙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다양한 미생물과 소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흙한 줌에는 우리 지구 인류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 미생물은 현재 한 1%도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양 속에 다양한 미생물과 소생물이 살고 그 먹이그물이 촘촘하게 있을 때 우리는 그를 건강한 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흙의 성질이나 구조는 다양한 텃밭 실용서나 토양 관련한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흙이란 식물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토심이 깊고 또 양분과 수분을 잘 잡고 있고 공기와 물이 잘 통하는 떼알 구조의 흙입니다. 그리고 토양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어서 흙의 유기물을 잘 분해하면서 검고 부슬부슬한 흙이 좋은 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흙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좋은 흙을 찾기보다는 농사를 지으면서 흙을 기르면서 좋은 흙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좋은 흙을 기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1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배운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방법은 속 깊은 이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랑은 작물의 집인데요. 보통 밭을 만들 때는 기계를 사용해서 밭을 만들거나 아니면 고랑의 흙을 퍼서 이랑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 깊은 이랑 만들기는 땅을 깊이 갈아서 땅속 깊숙이 양분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속 깊은 이랑 만들기는 다른 말로 더블 디깅입니다. 더블 디깅은 이랑 만들기의 한 방법인데요. 기계나 복잡한 기술 없이 삽과 포크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이랑 만들기 방법입니다. 더블 디깅은 먼저 흙을 단단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 한한삽 정도의 깊이로 파냅니다. 그런 다음에 퇴비, 밑거름으로 쓸 유기물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포크로 한번 부드럽게 이렇게 흙을 풀어줍니다. 그럼 땅속 깊이까지 양분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옆에 흙을 옮겨서 이랑을 계속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일하는 갓골의 농장은 모든 이랑을 속 깊은 이랑 만들기, 더블 디깅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땅속 깊이 양분을 넣어주면은 식물이 두고두고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이 흙에 충분하게 되고, 또 이렇게 깊이 갈아주면 흙이 부풀어 오르는데요. 그 안에 공기나 물, 그리고 양분을 잘 잡아둘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깊이 갈았기 때문에 흙이 보들보들하게 돼요. 그러면은 당근이나 무 같은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린 작물들이 아주 예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블 디깅을 하면 밭을 해마다 갈아주거나 밭을 만들 때마다 갈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만들고 나면은 평생 쓰는 고정식 이랑인데요. 그렇게 땅속의 상태가 자연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땅속에서 활동하는 미생물이나 소생물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땅의 생명력이 높아지겠지요. 네, 두 번째는 퇴비 만들기입니다. 퇴비는 작물이 잘 자라도록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재료를 말하는데요. 보통 낙엽이나 나뭇잎, 그리고 식물의 잔사, 혹은 음식물 찌꺼기, 뭐, 깻묵, 혹은 왕겨, 이런 재료로 퇴비를 만듭니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은 흙이 검고 부슬부슬하잖아요. 그거는 나무가 그 땅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해서 자라고, 또 나뭇잎을 떨구고 그 주변에 살던 생명들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양분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흙이 기름져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농사짓는 땅은 인간이 그 열매를 이용하거나 그 작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양분을 계속해서 빼내가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땅속의 양분이 걷어올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넣어주는 것이 바로 퇴비입니다. 퇴비를 작물 심기 전에 밑거름으로 넣어주면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비는 일반 흙보다 양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20배나 많고, 또 물을 보유하는 능력이 10배나 많다고 해요. 그리고 퇴비 속에는 물, 공기, 그리고 무기물, 다양한 유기물, 그리고 미생물과 소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작물이 먹을 밥이 아주 풍부해지는 겁니다. 네, 사진은 갓고래 농장 퇴비장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흙을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결국 퇴비를 만드는 것은 미생물인데, 미생물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퇴비화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 또 비닐을 덮거나 덮개를 씌워서 온도를 유지시켜주기도 합니다. 갓고래 농장에서는 보통 농장에서 나오는 풀로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일하면은 김매기가 가장 고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풀들을 내가 농사짓는 것을 방해하는 잡초, 없애버려야 될 잡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김맨 풀들이나 혹은 열매를 이용한 식물의 잔사들을 퇴비로 만들어서 다시 땅으로 돌려주게 된다면 그 풀들이 쓸모없는 풀들이 아니라 다시 땅으로 돌아갈, 그래서 작물과 함께 기르는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텃밭에서는 이런 퇴비장을 만들기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퇴비장은 다양한 형태와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고무통이나 비료 포대 혹은 나무 조각, 그리고 뭐 철망,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작게 텃밭 한 귀퉁이에다 만들던지, 아니면은 동네 분들이나 혹은 텃밭을 같이 주변에서 일구는 사람들과 퇴비장을 만든다면 함께 순환의 관계도 경험하게 되고 사이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도시에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퇴비가 음식물 찌꺼기 퇴비입니다. 하지만 이걸 버릴 경우에는 그대로 쓰레기가 되지만, 퇴비를 만들어서 땅으로 돌려주면 다시 우리 먹을거리를 건강하게 키워내는 퇴비가 될수 있습니다. 사진은 갓고래 농장의 음식물 퇴비장 모습입니다. 고무통을 빼낸 모습인데요. 사실은 고무통 밑바닥을 잘라서 뒤집어 놓고, 흙을 쌓고 음식물을 넣고, 또 음식물을 넣은 다음에는 마른 흙이나 왕겨 혹은 지역 목공소에서 얻어온 톱밥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켜켜이 쌓아주면은 음식물에 있는 수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수분 조절입니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는 거는 이 수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음식물 사이사이에 마른 재료를 넣어주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냄새나지 않게 좋은 미생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수분량은 보통 60%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 퇴비를 한번 손에 꽉 쥐었을 때 물기가 살짝 배어나오는 정도가 수분량 한60% 정도라고 합니다. 음식물 퇴비 역시 꼭 크게 쌓아둘 필요 없이 이런 페트병이나 작은 병들 혹은 체반을 이용해서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좋은 흙 기르기 방법은 바로 땅 덮개, 뿌리 덮개, 멀칭입니다. 우리가 흔히 멀칭이라고 하면은 밭에 쫙 깔린 검은 비닐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멀칭의 재료도 다양하고 또 멀칭을 하면 좋은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흙은 마치 사람의 피부와 같아서 보호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듯이 흙도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멀칭이 아주 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옷이 재료가 다양하듯이 멀칭의 재료도 다양한데요. 유기물들이나 혹은 신문지, 뭐 볏짚, 왕겨, 혹은 부직포, 비닐 아주 다양한 재료가 있고 그 재료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갓골의 농장에서는 낙엽이나 풀등 서서히 이제 분해되어서 나중엔 퇴비가 될수 있는 유기물로 멀칭을 해줍니다. 그러면 멀칭의 효과도 있지만 또 그게 서서히 퇴비가 진행되면서 땅을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아래 사진처럼 한 작기가 끝나고 다음 작기가 시작될 때까지 쉬는 기간이나 장마철에는 부직포를 덮어주기도 합니다. 부직포는 물과 공기가 잘 통하고 또 장맛비에 양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흙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또 비닐과 달라서 재활용도 할수 있습니다. 멀칭의 좋은 점을 정리하자면 초봄에 아직 추울 때 땅의 지온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고 반대로 아주 뜨거운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가려주기 때문에 지온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땅 속에 미생물들이나 소생물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 덮개가 되어주기 때문에 흙이 아주 수분이나 양분을 잘 지닐 수 있게 되고요. 또 빗물이 튀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걸리기 쉬운 고추나 가지 같은 작물에도 그 병해충을 예방해주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강한 비에는 흙이 많이 유실이 되는데요. 그 강한 비를 막아줘서 흙 속의 양분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멀칭의 일반적인 효과라고 생각하는 잡초씨를 햇빛을 못 받게 막아주기 때문에 풀이 자라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상으로 좋은 흙을 기르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농사를 배우면서 깨닫게 된것 중에 하나가 흙을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그리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런 순환의 매개자로서 흙을 다시 보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농부는 작물을 잘 기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잘 기르고 지켜야겠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친구들과 함께 가꾸는 갓골의 농장 4년 전 모습입니다. 산을 깎아 만들어서 풀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땅이었는데요. 젊은 농부들의 공부와 노력으로 지금은 많은 작물들이 자라고 또 벌레들도 살고 나무도 자라고 꽃도 자라고 그 안에서 그 밭을 가꾸는 농부들까지 기르는 아주 멋진 땅이 되었습니다. 웬델베리가 우리가 땅에 하는 일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농사 짓고 싶은 것은 배추 한 포기가 아니라 그 작물을 기르는 흙, 땅, 그리고 그를 대한 우리 삶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흙을 새롭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